제가 어릴 때 학원비 단 7,000원만 있었더라면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산재 사고 당해서 코가 냄새를 못 맡고 팔이 이렇게 휘어지는 장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겨우 8만 원이라고요. 2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부양하지 못해서 유기치사로 4년 징역 받은 아들 뉴스 보셨습니까? 단돈 2만 원 때문에, 30만 원 때문에 가족들이 세 가족이 집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냥 드림센터 음식물 없으면 훔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해놨더니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몇천 원 라면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물건 훔치고 감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세상에 8만 원이 돈이냐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 배당 받아가지고 과일 사 먹었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책을 성남시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되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전생의 세대 중에서 가장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왜 청년들은 배제돼야 됩니까? 그거 다 옛날 생각이죠. 너무 몸 튼튼하고 미래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실패는 성공의 영혼이라는데 계속 엎어져 봐라. 그게 바로 너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다. 요즘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개국정비 해방 이래 아무도 못했던 거 이재명이 했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 만들고 설득해서 스스로 99.7%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불법 영업하시던 분들 오히려 저한테 박수 치십니다. 이렇게 하길 잘했다. 오히려 5만원, 10만원 닭죽 바가지 씌우는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들 손님 많이 오니까 5천원, 8천원짜리 커피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 길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가난해서 시장에 썩어가는 썩기 직전 또는 썩어서 버린 과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국산 유기농 과일 실컷 먹게 해주자. 그래서 어린이집에 여러분의 세금으로 과일 공급 사업 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농민도 살고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외국산 과일의 입맛이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국산 과일을 먹지를 않더니 농민도 살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의 그 아픈 추억도 지우고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부에 어린이집 국산 유기농 과일 공급 사업 하려는데 그런 기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공직자의 순간적인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결정합니다. 유능하고 열정있고 통찰력있고 용기있게 추진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든 새로운 세상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불법 사채 경기도에서 쪼가리 다 사라졌지요. 근데 서울 가면 많지요. 다 이재명이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법 사채 단속했더니 야, 나 지금 돈 30만 원 못 빌려서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나 자살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나 그거 50만원 빌려서 선의자 20만원 떼고 30만원 받고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300만원 되더라도 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너 왜 막았냐? 저한테 항의 쪽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50만원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 생계비밖에 안 되는데 그 돈 50만원 없애가지고 못 살겠다는 사람한테 우리 경기도가 돈 빌려주자. 1%로 5년, 10년까지 연장해주자. 50만원 10년 동안 못 갚으면 그거 기초생활수급자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준다고 생각하자. 500억 만들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급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니까 다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500억 가지고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은행에 500억 지원해 줄 테니까 500만 원씩 빌려줘라. 1조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 대출입니다. 별거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사채업자한테 3만 퍼센트짜리 그런 돈 안 빌리고 캐피탈에서 18% 안 빌리고 대부업체한테서 25%짜리 안 빌리고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은행에서 나도 저리로 장기로 빌릴 길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